제주 MBC 등 도내 언론 4사가 실시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여론이 팽팽하게 맞섰고 행정체제 개편은 찬성이 높았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입지를 발표한 지 10년째.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제주 제2공항. 제주 지역 공항 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추진 중인 성산읍 지역 제2공항 건설에 대해 찬성한다가 48%, 반대한다 47%로 오차 범위 안에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제2공항 찬성과 반대 의견은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뚜렷하게 엇갈렸습니다. 서귀포시 선거구에서는 찬성한다가 60%로 반대한다 33%보다 높은 반면 제주시 갑 선거구에서는 반대한다가 57%로 찬성한다 38%보다 높았습니다. 제주시 을 선거구에서는 찬성한다 50%와 반대한다 46%가 오차 범위 안에서 엇갈렸습니다. 제2공항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0대와 농림업 축산업 종사자, 자영업 종사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제2공항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50대와 블루칼라 종사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최근 오영훈 지사가 수용한 행정체제 개편 최종안에 대해서는 찬성이 높았습니다.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고 행정구역을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로 나누는 개편안에 대해 찬성한다가 53%로 반대한다 32%보다 높았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0대 이상과 농림업 축산 종사자에서 높았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30대 이하와 학생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제주 MBC 등 언론 4사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제주도에 거주하는 만 18살 이상 성인 남녀 1,806명을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은우입니다. 희생자 신고조차 하지 않은 고령의 생존 수영인이 확인돼 재판부가 부산까지 찾아가 대학 모의 법정을 빌려 출장 재심을 열었습니다. 직권 재심을 기록하고 있는 제주 MBC가 부산에서 열린 재심을 단독으로 촬영했는데요. 70년 넘게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할아버지는 무죄 선고에도 이름만큼은 끝내 밝히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부산 동아대학교의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 안. 고령의 할아버지가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습니다. 1949년 4.3 당시 군사재판을 받고 15년형을 선고받은 생존 수영인입니다. 이 멀고 불편하고 좀 거친 곳에 재판을 열어두게 돼서 너무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우선해 드립니다. 시야가 멀어서 눈이 잘 안 보이고 어색하고 불편하고 미안합니다. 결국 변호인이 할아버지가 겪었던 일을 대신 말해줍니다. 어떤 이유로 데려가는지 아무런 말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넘겨진 이후에는 많이 두들겨 맞았고 기절하면 물을 붓는 가혹행위도 당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할아버지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전국 형무소를 전전하다 형이 감형돼 1956년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향 제주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혹여나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70년 넘게 타지에서 고향을 숨긴 채 숨어 살았고 4.3 희생자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여생을 여기서 무죄 판결을 받으시고 고향도 가고 우리 이제 딱 제주도 사람이다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마음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떳떳하게 그렇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평생을 숨어 살았던 할아버지는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수형인 명부를 조사하다 어렵게 찾아냈고 재심을 청구해 첫 출장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부산에 정착한 이후 차마 떠올리기 싫은 나쁜 기억 때문에 한 번도 제주도를 찾을 수 없었다. 그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다는 것이 저희 법원의 판단입니다. 아직도 빨갱이라는 손가락질과 감시가 무서운 할아버지는 무죄가 선고되는 법정에서도 사회에 대한 이바지와 헌신을 약속했습니다. 좋은 판결을 내려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 건강에 허락하는 한은 이 사회에 이바지하고 여러 제도에 대해서 잘 따르고 헌신할 생각입니다. 75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할아버지. 전과자라는 빨간 줄은 지워졌지만 평생 동안 마음에 남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아은입니다. 제주 4.3 사건 희생자 유해 두 구의 신원이 70여 년 만에 확인됐습니다. 제주 4.3 평화재단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제주공항에서 발굴된 유해 두 구의 유전자를 감식한 결과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출신 고 강문후 희생자와 제주 화북리 출신 고 이한성 희생자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고 강문후 희생자는 48살이었던 1950년에 예비검속돼 행방불명됐고 고 이한성 희생자는 26살이었던 1949년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뒤 행방불명됐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설을 앞두고 도민들과 직접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행정체제 개편과 예산에 대한 설명과 비판이 나오기도 했지만 참석자들을 제주도가 직접 정해 초대하다 보니 정책 홍보가 주를 이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가 올해 처음 마련한 도민과의 대화, 분권과 분산, 연결과 혁신 분야에 도민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먼저 오영훈 지사가 수용한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도민들이 잘 알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제주형 기초단체, 법인형 단체, 도민을 과연 잘 알고 있을까요? 또 시민의 권리가 어떻게 나눠지는지 이런 것도 좀 자세히 제주도민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오영훈 지사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추자와 우도까지 방문하며 의견을 수렴해 좋은 결론을 도출했다며 앞으로 활발한 토론회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정은 더 다양한 방식으로 도민들의 그런 활발한 토론회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예술 분야 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제주도 문화예술 분야 예산들은 전부 다 30-40% 이상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저희들한테 교부세가 좀 더 올 수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확인되게 되면 지난해 우리가 예산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채워넣을 것인지. 하지만 참석자들은 제주도 소속 위원회나 정책개발 도민 참여단 등으로 한정하다 보니 한계도 뚜렷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서 권력을 분산시키고 그 효과를 도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신다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해마다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도민과의 대화를 벗어나기 위해 참석자 선정 기준과 진행 방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명확한 치료법이 없는 치매는 조기 진단만 잘 돼도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는데요. 조선대학교 공동연구팀이 치매를 일으키는 뇌 속 독성 물질을 기존 검사보다 더 쉽고 빠르게 찾아내는 기술을 발견했습니다. 굳이 비싼 검사료를 들이지 않아도 돼 적극적인 치매 예방 치료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치 밤하늘에 별이 빛나는 것 같이
형형색색 밝은 빛을 내고 있는 사진. 알츠하이머를 앓는 쥐 뇌에 있는 독성 단백질이 형광신호와 결합해서 빛을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치매는 이 독성 단백질인 베타아밀로이드가 뇌에 축적되면서 신경염증을 유발해 뇌세포를 죽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독성 단백질을 찾아내는 게 치매 치료에 있어 핵심이었는데 조선대학교 공동연구팀이 독성 단백질을 찾는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독성 단백질 응집체에 달라붙는 형광물질을 개발해낸 건데 뇌 속에서 만들어지는 독성 단백질을 형광물질을 통해 직접 측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복잡한 검사 없이 단순 피검사를 통해 정확히 측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결합을 하면 약간의 구조 변화가 일어나면서 형광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구조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환자가 증세를 보이기 전에 혈액에서 이게 그 검출을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치매 환자는 이미 독성 단백질이 뇌 안에 가득 차버렸을 때 병원을 찾아 치료가 어려웠습니다. 이 독성 단백질을 찾아낼 검사 장비가 전국에 약 200대밖에 없어 예약하는 데만 최대 반년을 기다려야 하고 비용도 한 회당 150만 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또 방사능 추적 물질을 혈관에 넣어야 해 환자들에게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술 개발로 만 원 이하로 3시간에서 4시간 안에 조기 진단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낼 수 있는 검사법이 완성화가 되면 전 국민이 언제든지 치매 검사를 신속하게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연구진은 임상시험과 안정된 기술 확보가 모두 이루어지면 국민 건강검진을 통해서도 치매 조기 진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완치가 불가능했던 치매를 새로운 조기진단법으로 극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연휴 기간에도 아침에는 쌀쌀하겠는데요. 오늘 제주의 아침 기온 4.3도로 시작했습니다. 당분간 5도 안팎의 아침 기온을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설 당일에 11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2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오늘부터 귀성길에 오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귀성이 시작되는 오늘과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제주도와 육지를 오가는 하늘길도 무난해서 항공편 운항도 순조롭겠습니다. 설 당일에도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일요일 오전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제주도에 비가 가끔 내리겠고요. 제주 산지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북부와 서부 지역은 대체로 날이 흐리겠습니다. 남부와 동부 지역은 구름 낀 가운데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산간도로에서는 아직 눈과 비가 얼어서 빙판길이 많겠습니다. 도로 살얼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동부 지역 3도, 북부와 서부 지역 5도, 성판악 영하 3도로 어제 아침과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 7도, 서부 지역 6도, 남부 지역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도 구름 낀 가운데 낮 기온 6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항해하거나 조업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귀성길의 해상교통 운항도 양호하겠습니다. 다만 일요일부터는 해상에 바람이 강하게 불 텐데요. 귀경길의 해상교통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꼭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일요일 오전에 비가 그친 뒤에 다시 맑아지겠고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재작년 7월 여중생을 상습 성폭행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해병대 구여단 소속 상근 예비역인 2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 1부는 지난해 5월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가족들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이었던 원심을 깨고 5년이 늘어난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열고 대응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 현판을 제막하고 오는 4월 26일까지 80일 동안
각 경찰서 24시간 대응 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 등과 협조해 선거 상황을 감시하고 금품 수수와 허위 사실 유포, 불법 단체 동원 등 5대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수사 원칙으로 중점 단속할 계획입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금품 향응 제공 9명과 사전 선거 운동 3명 등 34명이 적발돼 이 중 1명이 구속되고 31명이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지방분권제주본부는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행정체제 개편 근거를 마련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제주도와 도의회가 주민투표에 앞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부 규칙을 마련하고 기초자치단체에 이양할 권한을 분명히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제주지역본부도 성명을 통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와 산하 공공기관들이 올해 522명을 공개 채용합니다. 제주도는 7급 이하 지방공무원 295명을 뽑는 2024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또 소방직 공무원 39명을 선발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고 다음 달에는 청원경찰 20명, 3월에는 공무직 80명 채용 계획을 공고합니다. 제주도는 지방공사와 출자 출연기관 통합 공채로 88명을 선발하는 계획도 확정되는 대로 공고할 계획입니다. 지난 4일 제주도 안에서 첫 빈대 발견 이후 지금까지 추가 신고는 없었습니다. 제주도는 서귀포 지역 휴양림 숙박시설에서 빈대가 처음 발견된 이후 방역을 강화했고 아직까지 추가로 빈대가 발견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해당 시설을 임시 폐쇄해 빈대가 발견된 휴양림 숙박시설 12개 동 전체에 대해 고온 스팀기와 살충제를 이용한 방역을 실시했고 내일부터 투숙객을 받을 계획입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 단속을 벌여 원산지와 식품 표시를 위반한 업체 8곳을 적발했습니다. 서귀포시 모 선과장은 제주시에서 수확한 레드향을 원산지가 서귀포시로 표시된 박스에 포장했고 서귀포시 관광지 음식점 2곳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시했습니다. 또 메뉴판에는 제주산 흑돼지로 표시하고 일부 부위는 백돼지로 판매한 유명 음식점 4곳도 적발됐습니다. 1986년 제주 보안부대에 의한 불법 구금 등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위원회가 중대한 인권 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으로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강모 씨가 1986년 일본의 밀항에 조총연계 친인척을 접촉한 혐의로 제주 보안부대에서 조사받고 훈계 방면되는 과정에서 7일간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됐고 폭행과 가혹행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며 국가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명예회복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